자금 세탁 방지에 또 걸려서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비트코인이 이제 한 방에 넘어갈 수 있는 강력한 송금 동시에 가치 저장 수단이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받고 실시간으로 다 보고 나서 비트코인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좀 결이 굉장히 달라요. 오늘은 비탈릭 부테린 지분증명책을 소개해 주실 김동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굉장히 사랑하는 네, 크립토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컨설팅,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 관련 컨설팅 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더프레임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님께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네. 암호화폐 계로 입문을 하신 거예요? 아, 다들 이제 사연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2018년 1월 1일. 1월 1일이요? 네. 이게 이제 원래 저 기자 출신인데 네. 기자를 좀 한 10년 정도 했고요. 이때 그 아시아 경제 TV라고 하는 케이블 방송에 입사를 한 날이 전날인데 그 회사가 그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 붐이 좀 있었잖아요. 그때 그쵸. 이제 비트코인 뭐 암호화폐 방송을 좀 선구적으로 했던 그런 경제 케이블 방송이어서 그때 처음 이제 강제 입문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쭉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강제 입문을 하고 네. 계속 접하시다 보니까 더 네. 관심이 커지신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 뭐 기자였지만 컨퍼런스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류의 출판을 한다든지 이런 류의 사업을 계속 좀 그 지근거리에 있었어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비탈릭 부테린 지분증명이라는 책을 번역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좀 어떤 책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 책은 일단 비탈릭 부테린은 이제 이더리움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가총액 2위 암호화폐가 이더리움인데 그걸 만든 사람이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는 실명이 공개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는 거의 크립토 업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지분증명이라는 책은 이제 이 사람이 낸 첫 번째 책이고요. 최근에 원래 이 지분증명이라는 거는 블록체인을 만드는 방식인데 이더리움이 원래는 작업증명이라는 방식. 그래서 보통 이제 그래픽카드가 들어가 있는 컴퓨터로 블록체인을 채굴한다고 하죠. 그런 방식으로 이더리움이 만들어지다가 최근에 9월 15일자로 바뀌었어요. 네. 방식이 바뀌었는데 그게 지분증명이라는 방식이 바뀌었고 이 지분증명으로의 변환이 이더리움 이 플랫폼의 굉장히 오랜 숙원이었어요. 사실 이제 이 책이 그래서 이름이 지분증명으로 되어 있고 왜 지분증명으로 바꿔야 되는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더리움 뭐 플랫폼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지 네. 이런 좀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 산업을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네. 그 블록체인 기술에 그렇죠.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뭐 크게.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이제 POW. 네, POW. 그거랑 POS.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POS가 이제 지분 증명이라고.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 독자분들이 네. 이 책을 왜 읽어야 할까요? 아, 이 책을 왜 읽어야 하느냐는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하죠. 가령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1980년대에 도입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걸 왜 도입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뭐 삼성가에 뭐 이병철 씨라든지 이건희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걸 보고 의사결정을 했는지를 모르는데 사실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다면 다음번 반도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그거에 먼저 가서 이제 먼저 거기 줄을 설 수 있겠죠. 투자도 할 수 있고. 네. 그런 노하우. 이더리움이라는 암호화폐는 사실 제로에서 시작해서 시가총액 2위가 된 수많은 경쟁을 뚫고서 지금도 보면 타도 이더리움, 그러니까 내가 이더리움의 자리를 꿰차겠다라고 하고 나오는 암호화폐들이 꾸준히 있는데 한 번도 털린 적이 없거든요. 네. 왜 털린 적이 없냐. 그럼 얘는 어떤 철학에 기반하고 있냐 이런 부분들을 좀 간접적으로 배우실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립토를 안 하시는 독자들이 이 책을 읽는다고 하면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이거, 이거는 성공한 플랫폼인데 왜 성공했는지 그리고 이런 코드가 성공의 코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코드고, 크립토를 만약에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그냥 시간이 되신다면 꼭 읽어보면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더리움 생태계라고 하나요? 아, 네네. 그게 이제 점점 더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더리움을 이제 만약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그 네. 이더리움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면은 이제 그 확신도 생기는 거고 흔들릴 그렇죠. 때마다. 네. 그러면 이 지분 증명 방식 그 중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거를 공부하고 제대로 이해하면 이제 그럴 때 더 효과를 발휘한다고 네, 그렇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보통 이더리움을 이제 이야기할 때요. 네. 이 비트코인하고 많이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더리움이 가진 특징이라고 할까요? 이더리움이 가진 특징. 보통 이제 비트코인은 우리 이제 암호화폐, 뭐 가상자산, 가상화폐 여러 가지 말들을 쓰는데 이제 특이하게 화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이제 지급의 수단으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결제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주요한 기능이 이런 결제나 지급, 그러니까 내가 송금을 하거나 아니면 뭐 최근에 이제 확립된 기능으로는 가치 저장 수단. 그러니까 이제 이게 디지털 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또 사용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크게 비트코인의 이제 유틸리티이죠. 그리고 가장 특이한 특성은 보통 이제 제가 웅달님한테 뭐 계좌 이체를 하려고 한다. 이거 막을 수 있거든요. 은행에서 안 보내주면 막히는 거고, 국가에서 은행에 야 김동환이 웅달한테 돈 보내는 거 막아라고 하면 또 막혀요. 그 막 전쟁 날 때. 네, 그렇죠, 그렇죠. 중국에서 사업해 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네. 중국 계좌는 진짜 수시로 막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잘 막혀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해외에서 뭔가 송금을 해본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유용성을 바로 이해하세요. 송금 수수료도 많고 시일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게 뻑하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게 내 돈을 보내야 되는 타이밍이 있는데 국제 정세에 따라서 이게 막힐 경우가 있고, 그 최근에는 또 제 이제 그 지인이 이름이 김정은이거든요. 김정은이 북한 저게 네. 김정은이잖아요. 수장이니까. 예, 수장이. 그래서 이게 자금 세탁 방지에 또 걸려서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 보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비트코인이 이제 한 방에 넘어갈 수 있는 강력한 송금 혹은 네, 동시에 가치 저장 수단이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의 그 실제로 그 미국에서 네. 그 근로하시는 네. 그 남아메리카에 계신 네. 분들이 비트코인으로 수익 많이 이렇게 한다고 많이 봤죠. 최근에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 비트코인이 쌌어요. 한 개에 만 원, 10만 원 이럴 때는 송금 수수료가 뭐 몇백 원, 몇천 원 수준이어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가격이. 네. 그래서 이제 송금 수수료도 그거에 따라서 비례해서 이제 몇 퍼센테이지로 가니까 올랐는데, 이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뭐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새로운 어떤 결제 이제 방법들이 나오면서 사실 뭐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비트코인을 주로 결제에 이용하기 편하게 해주는 기업이 있는데 거기서는 약간 돈을 스트리밍으로 쓸 수 있죠. 우리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받잖아요. 그게 아니라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약간 그런 방식으로도 뭐 시범적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방식이고, 비트코인의 특성은 이제 이런 걸로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더리움은 원래 이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을 만든 사람이 그 비트코인 매거진이라고 해서 이 업계에서 가장 처음 나왔고 가장 유명한 사실 잡지가 있어요. 아, 최초예요, 이게? 네, 거의 최초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근데 여기에 이제 글을 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비트코인. 아, 그래요? 바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사실 이제 비트코인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봤고, 실시간으로. 다 보고 나서 비트코인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네.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좀 결이 굉장히 달라요. 이더리움은 이제 아마 많이들 컴퓨터들 다 쓰실 텐데, 그러니까 윈도우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약간 은행 앱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 이더리움은 윈도우즈 같은 거라서 윈도우즈나 뭐 맥 쓰시는 분들은 뭐 맥OS 같은 OS의 개념이어서 이 플랫폼 위에
여러 가지의 애플리케이션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뭔가 얘네들도 송금도 하고 뭐 이렇게 필요하시잖아요. 경제 활동이 그런 활동을 할 때마다 이제 트랜잭션 같은 것들이 발생하면 거기서 이더를 수수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더리움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건 이더잖아요. 네. 이더라는 이제 코인인데 네. 이 코인의 용처가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이게 용처가 많아지겠죠. 그렇겠죠. 수수료들도 많이 내야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이 이더라는 코인 자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윈도우 휴대폰에서는 약간 안드로이드 같은 그렇죠. 느낌으로 플랫폼을 제공하고 그 위에 이제 앱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앱들은 또 다른 회사들이 만들어서 그렇죠. 그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다 이제 올리는 뭐 회사들도 있을 수 있고 개인들도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네. 있고. 그러면 그 앱들이 많이 생기고 있나요? 일단 이더리움이 만들어진 지가 벌써 2014년에 처음 얘기가 나왔고 그럼 한 8년 정도 된 거죠. 네. 예, 많이 나와 있고요.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저희는 유틸리티라고 그냥 되게 벙벙하게 얘기하는데 2017년에 비트코인 가격 한번 크게 올랐었잖아요. 암호화폐 전반 가격이 그렇죠. 다 올랐었는데 그때 당시에 ICO라고 해서 예, 그때 뭐 뭐에 투자하고 어떤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이것들이 다 사실 알고 보면 이더리움 위에 올라가는 D앱들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컨셉들 정도가 나왔을 때 이런 컨셉으로 저희가 만들 건데 펀딩 참여하시려면 하세요. 이게 이제 ICO의 내용인데 2018년 때 17, 18년 때 ICO라는 이제 유틸리티가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 21년에는 이제 디파이가 이더리움 위에서 또 올라갔고 21년부터는 또 NFT 엄청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용처들 이제 쓸모들이 이제 있었던 그런 플랫폼이 이더리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굵직굵직한 용어들인데 이게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전부 다 이더리움에서 많이... 만들어졌다. 아, 그렇군요. 비트코인이나 뭐 솔라나 폴라곤 이런 것들은 하긴 해요. 근데 이제 디파이가 처음 만들어졌던 게 그러니까 원조인 거죠. 이걸 그러니까 뭐 그래요? 원조 족발 같은 느낌. 그래서 이후에도 족발집이 나오잖아요. 다른 뭐 조금 나는 좀 컨셉을 달리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실제로 뭐 솔라나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이제 망했지만 테라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떻게 성공 공식을 차용해서 디파이 같은 것들을 이제 좀 많이 했었고 실제로 이제 TBL이라고 해서 그 체인에 묶여 있는 돈을 토탈 밸류 락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TBL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상당히 좀 끌어 모았었죠. 아 이더리움이 원조였군요. 네.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유용성이라는 측면이라든지 네. 이런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적인 측면에서는 이더리움을 더 높게 평가하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이더리움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그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개발자가 제일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이더리움에 이제 언어가 있어요. 되게 좋은 신호 아니에요? 그렇죠. 솔리디티라는 언어가 있는데 개발자가 많다는 거는 두 가지 의미인데 이 언어를 개발을 하면 일단 생활이 된다라는 의미고요.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환이 된다는 거죠. 아, 그 iOS랑 안드로이드랑 너무 비슷한 거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iOS가 뭔지도 모를 때 iOS 한국에 들어왔던 게 이제 2009년 정도였고 그때 저도 앱을 만들고 싶었는데 사실 어떻게 만드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 기술을 배웠던 분들이 지금 그걸로 밥벌이 훌륭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솔리디티라는 언어를 쓰는데 솔리디티 언어 개발자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고 지금 코인하는 개발자 중에는 그리고 개발자가 많으면 이 여러 가지의 외부 변수들이 있어요. 가령 최근에 이제 있었던 변수는 갑자기 ESG 뭐 이런 바람이 전 세계적으로 불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급증했고 POW 방식이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야 POW 못 쓰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유럽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비트코인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없던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외부적인 변수와 요인들에 대해서 개발자들이 많으면 이런 변인 대응이 가능하죠. 아, 바꿔야 될 때 우리 이런 거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 이런 논의들과 어떤 변환이 가능하니까 그런 점은 굉장히 메리트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이더리움이 진짜 비트코인을 그 시가총액에서 역전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네. 아, 그렇군요.